고생한다고 아우성이지. 그러니 어디다가 보시냐면 연세가 많아서 아프시면 저 요양병원이나 이 요양원이나 그렇게 모시지. 한 달, 두 달, 석 달, 육 달, 1년, 2년은 다녀도 힘팽이 조금 곤란하면 거기도 못 가. 못 가면은 그게 긴병이 효자가 없다는 뜻이요. 돌아가시면은 그때서 어머님, 아버님 만나러 가는 거요. 그러죠? 마지막이 모습을 보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고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은 생죽음이라는 거 있어. 고려장. 알아요? 몰라요? 고려장. 고려장이라는 건 있었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을 버려도 형제간에 화목하고 콩 한쪽이라도 형제간에 따라보려고 그러고 불만도 없고 효자, 효부가 많이 있었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시안인 일기식으로 써놓은 책이 있어요. 내가 그걸 봤더니 참 기가 막힙니다. 나는 고려 때는 안 살아봤으니까. 고려 때, 고려 시절에 고려장이라고 있던 그 시절에 81 잡수시나 어머님을 버리려고 나라에서 고려장 시키라니까 어머님을 곡간에다 숨겨놨다가 방에다가 숨겨놨다가 해도 그 고물에서 알고 그 만약에 오늘 어머님을 고려장 안 시키면 넌 죽는다 하늘 마라. 그러니까 남도 하는 일에 할 수 없이 어머님을 버리려고 가는데 어머님 버리는 그 시간까지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이런 효자가 있었어. 지게에다가 강목으로 이불 하나 두툼하게 깔아서 어머님을 산중에다가 모시려고 어머니 고리장 갑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마음이 안 다치게 하려고 이제 내가 소리로 어깨 잘 들어보시오. 말로 하는 것보다 말로만 지루해요. 지게에다가 어머님을 업혀서 산중을 가려고 하니 그냥 갈 수 없어서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가려고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자식이 꽃구경 가자 소리에 얼굴이 동백꽃처럼 활짝 피더니 아들아 그래 꽃구경 가자. 이 세상에 태어나도 우리 아들이 제일이구나. 어머니 등에 올라 다니 어머님을 치고 손길을 지나며 깊은 땅속 산속을 들어가니 그때야 어머님이 눈치를 알아채시고 그래도 부모님이라 자식 마음 다치지 못하고 뒤에 다시 어머님은 그래도 자식 생각이 등에 업힌 채 솔잎을 손에 걸린 대로
아유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어미들 원망 말고 이 애미들 용서해라. 세상이 이러고 보니 못믿기고 부모로서 가슴이 미워진다마는 그래도 여미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에게 할 일은 나를 산중에다 두고 혼자 산길에 요랄 때 내 아들이 길 잃을까 걱정이니 못난 얘네가 솔리 뿌려 놓은 데 내 딸을 지구도 잘 가거라. 어머니 편안하시면 용서하시며 다음 세상 태어날 때 부모에게 후도 많이 올 터이니 그때까지 저 세상 가더라도 이 자식 원망 말고 편히 계십시오. 어머니 울었어? 나도 이거 할 때마다 울어. 엄마 울었어? 눈물 나고요 이 노래 들으니까? 갔다 울었다는 눈이 먼지만 푹 오게 앉더니 그래도 이거잖아요.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나는 남이다 생각 않고 우리 어머님 건강을 빌 테니까 어쨌든 장수 장수 또 만수 천세 오메코 연병원에 참가하고 오래오래 바늘 구멍만큼이라도 아프지 말고 건강히 사시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 유행가 하나 불러야지 불러.